지금 저 당근 악기가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근이 있거든요. 아, 직접 한번 뽑아보세요. 악기 만드시는 분이 골라주세요. 맨은 좋고. 다. 그렇지, 그렇지. 아, 직접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악기 만드는 거 한번 보여줘보세요. 아. 자, 여러분들 가장 짧은 시간에 당근이 악기로 변한 모습을 바로 그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흙을 좀 씻어내고. 그냥 당근을 물에 씻은 다음에 앞부분만 커팅을 했습니다. 어? 그릴 아니에요? 그릴 동그란 그릴을. 우와! 아빠! 우와! 어, 그냥 쑥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울림통이죠, 울림통. 그렇죠. 자, 지금 가운데를 뚫고요. 이 윗부분, 요 앞부분 여기 있죠? 여기를 지금 소리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고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리코더 입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텃밭에서 지금 당근을 아직도 뽑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악기를 배신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 놀랍습니다. 이제 음이 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전 흙 속에 있었던 이 친구가 악기로 변신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와. 예. 와. 와, 성공하게 했습니다. 아니, 봄씨. 네. 맞췄냐, 이 소리야말로. 금방 자연에서 뽑아낸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싱싱한 소리가 아닌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소리를 듣고요. 스타킹에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또요? 대한민국 최고의 피리 연주가가 이 스타킹에 찾아주셨습니다. 네, 나오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스타킹에 방문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코야마 씨가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들어서 그 연주하는 걸 봤어요. 근데 한국에는 또 옛날 전통적 악기로서 튤립, 초적이라는 악기는 자연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아주 우리 고유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나왔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채소 악기와 그리고 과일 악기 대 우리나라 전통의 풀피리 악기 아름다운 배틀 대결을 펼쳐보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채소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예. 뭐 고기 싸먹는 쌈채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채, 깻잎. 보니까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어떤 잎사귀? 이거는 이제 케일 약간 비슷한 종류예요. 쌈용 채소. 이거 이따가 드시려고 녹화 끝나고 이게 악기가 된다고요? 야~ 소리가 납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 어머. 오, 신기하다. 아니 강원우 씨, 아니 다 좋은데 저 푸른 초원이에 그 이대로 가시면 되는데 따따라 이것까지 연주를. 무슨 기쁨으로 멜로디를 내는 겁니까? 아까 코야마 씨는 이렇게 악기 자체를 이렇게 관악기의 원리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만들었지만 초적이라는 악기는 단순히 입 하나로 내는데 입 안에서 목을 떤다든지 혀를 친다든지
공기를 끌어올려서 소리를 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련이 필요한 악기이기도 합니다.